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림 독학하기에 정말 좋은 책들을 추천드릴 건데요. 이론 부분과 그리고 감성까지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중에는 절판이 된 책도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은 중고 서적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래된 책이더라도 제가 진짜 괜찮은 책들 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드로잉 부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드로잉이라는 책입니다. 두께를 보시면 상당히 두껍고요. 가격도 23,000원입니다. 하지만 23,000원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의 책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낙서 같은 그림들이 표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낙서도 잘만 하면은 굉장히 멋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 아니면은 지금 살짝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은 드로잉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스스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드로잉 책을 보시면 두들링, 이거는 낙서라는 뜻인데요. 두들링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두들링을 또할수 있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보통 책들이 그냥 맛보기식으로 단계 1과 2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여기는 한 7, 8, 90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로잉의 세계를 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진짜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들링, 누들링 이런 거 명암 넣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채로운 드로잉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누들링 아이디어 믹스 앤 매치 이래서 여러 가지 기교를 포함시켜서 낙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이런 스킬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짜 추천을 하는 책입니다. 뭐 시선을 한 곳에 두고 크로키나 드로잉 하는 방법이라든지 빠른 속도로 스케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일그러진 그리드로 스케치하는 방법 그리고 투시하는 방법까지 진짜 전반적인 드로잉의 종류들도 다 포괄적으로 접목을 시켜놨고 그리고 그 단계와 디테일과 깊이가 굉장한 책입니다. 절대 23,000원이 아깝지 않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드로잉을 사랑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진짜 이 책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도 드로잉 책인데요. 나는 드로잉이 처음인데 또는 초보인데 조금 어렵다. 그러시면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크리에이티브 드로잉 책 플러스 이거를 구입하셔서 같이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서 깊이감 있게 드로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책이라면은 이 책은 정말 쉽게, 여기 이지라고 써 있잖아요. 정말 쉽게 드로잉 기초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선 긋기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정말 컬러링북처럼 직접 그릴 수 있게 이렇게 빈칸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은 아까 소개시켜드린 크리에이티브 드로잉 책과 일맥상통하지만 조금 더 초보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이 책도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꼭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책이고요. 김충원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이제 수채화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나는 수채화 초보다 하시는 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책이 있는데요. 339 수채화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뭐 풍경 있고 해안 풍경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을 부려서 두 개를 샀는데 해안 풍경까지는 구입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예산이 빠듯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게 한세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풍경, 해안 풍경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셋 중에 하나만 사기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풍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세 개의 물감, 세 개의 붓, 그리고 아홉 개의 예제로 그리는 수채화의 입문서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입문서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세 가지 색깔로 그릴 수 있는 수채화 기초책입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초보분들은 딱세 가지 색만 이용해서 그리면은 수채화 색 만드는 방법도 배우실 수 있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물감의 농도라든지 부사용법도 앞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세 가지 색들로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채화 초보다 풍경 수채화를 그런데 좋아한다, 기초부터 좀 배우고 싶다, 물감이 너무 많지 않은 튜토리얼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339 수채화 책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책은 바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요. 제가 좀 마스킹 테이프로 장난질을 해놨는데 작가에게 배우는 수채화 테크닉이라는 책입니다. 이종 출판사에서 펴낸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 부분에는 수채화 물감에 의해 겹칠과 물감의 면의 층 그리고 재료 소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수채화 초보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셔야 돼 황목, 주목, 세목의 뜻과 설명들도 자세히 나와 있고 이 밑부분에는 종이 스트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붓의 종류 또는 PAR 붓, 기타 필요한 재료들 이런 것도 굉장히 초보분들이 보기 쉽게 나와 있어요.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쉽게 나와 있고 이 책도 장점이 처음에 시작하는 튜토리얼이 색을 사용하는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만 사용해서 색칠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풍경수채화에서 꼭 중요한 원근감 그리고 공기원근법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보색 만드는 방법 그리고 무채색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뒷부분에 가시면은 이런 예제 그림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거의 끝부분에 가도 이런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필요한 재료 이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물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풍경 수채화 몇 번 해봤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기초책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작가에게 배우는 수채화 테크닉 이 책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수채화 책은 수채화를 위한 색채 가이드. 이 책은 지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수채화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책인데 수채화 알료를 파고들어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색입니다. 알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유기알료와 비유기알료로 이렇게 나누고 이거 지으신 분이 화학 전공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를 잘 해둔 수채화 책입니다. 수채화 기법이라기보다는 수채화에서 이런 색을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 나고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이런 기법이 나고 뭐 A색과 B색을 섞으면 이런 느낌이 난다 라는 이론적인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둔 책이 그래서 이거는 수채화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뭔가를 할 때 이론적으로 조금 빠삭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하고 싶어. 수채화 물감에 대한 더 디테일한 화학적인 이해가 필요해. 이 색은 왜 이렇게 침전이 되고 이 색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색의 이름은 왜 이 이름으로 붙여졌는지 그리고 그것의 뜻은 무엇인지 나는 다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렇게 보면 알료의 속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또 비염색 투명 물감, 영구적인 염색 알료, 침전작용이 있는 불투명 물감 이렇게 굉장히 물감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굉장히 충실하고 싶고 나는 기본 이론을 바탕에 깔고 수채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약간 어려우실 수 있지만 뭐 이과생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나는 수채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속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권 정도 있어도 괜찮은 책입니다. 가격도 11,000원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고 11,000원에 몇십 배에 달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디자인 원리로 그림 읽기 김지훈 지흠 영진닷컴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권쯤 가지고 계셔도 좋은 그런 책이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제가 미술학원에서 많이 배웠던 유동적인 형태 흐름과 여기에 이 색을 왜 넣어야 하는지 이때는 이런 느낌으로 색의 그라데이션이나 배치를 넣어야 하는지 이런 미술학원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방법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저도 이거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괜찮은 책이고요. 형태를 우리가 구도 배치를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해야 안정감이 있고 왜 이런 배치는 불안정해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 정도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요. 나는 조금 구도 잡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내 그림은 왜 이렇게 배치가 엉성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라는 궁금증을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궁금증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적인 형태와 동적인 형태 이런 것들의 조화 그리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패션 일러스트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테크닉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약간 수학 공식 같은 인체의 비율, 패션 일러스트의 기본적인 일러스트 그릴 수 있는 비율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설명도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고요. 인물 그리는 방법도 보시면 몇 대 몇 대 몇, 여기에 2분의 1, 여기에 3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옆모습까지 있고 측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가 이렇게 있어서 눈을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위로 보는 눈, 옆으로 보는 눈, 아래로 보는 눈, 옆모습으로 보는 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눈뿐만 아니라 코, 귀, 입술의 표현 방법까지 그리고 간단한 이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헤어스타일 부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팔이 왜 이렇게 꺾여지는지 그래서 어떤 원리로 그려야 되는지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비율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런 주름들 있죠? 주름 표현하는 방법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리면 편하다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패션 일러스트에 관심이 있고 내가 전공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버릴 게 없어요. 맨 마지막에는 뭐 니트나 여러 가지 종류의 옷들 도시카 그리는 방법, 샘플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의류 쪽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은 초보분들을 위한 책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구입을 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책과 일러스트레이션 드로잉에서 출판까지 라는 책이고요. 마틴 셀리스버리 지은 경노훈 옹김이라고 되어 있고 출판사는 아트나우입니다. 이 책이 왜 좋으냐면은 초보분들을 위한 자료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의 전반적인 역사와 유명한 작가 소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드로잉이라든지 수채화라든지 이런 기법들 있잖아요. 이런 기법들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굉장히 초보분들에게 맞춰서 자세히 해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시면은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그리면은 좋은지 그리고 초보분들은 뭐 아크릴화가 뭐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디어 재료 기술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아크릴이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떻게 그리면 좋고 방법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시작하는 초보인데
그림책 작가가 꿈이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든 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28,000원이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의 감성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대부분 옛날에 나온 책들이라 절판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개는 해드릴게요. 언제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달빛을 쫓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미아 헬크루거 지음, 크빈트 부홀츠 그림. 그래서 그림과 글을 다른 분이 이렇게 만드신 건데 미눔사에서 수입을 해서 이렇게 펴내신 것 같아요. 이 책은 굉장히 감성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림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책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면은 그냥 이론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수들이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만 잘 내서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없잖아요. 호소력이 있는 목소리,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갈고 닦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술에 있어서도 감정을 단련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고 시집도 많이 읽고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림, 감성적인 그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그때 교보문고인가에서 보고 너무 반해서 바로 구입을 했던 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들도 굉장히 아름답고 제가 또 달을 좋아하는데 달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있고 시도 있고 굉장히 그림이 예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뭐 어떻게든 발견하신다면 구입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시 같은 거 좋아한다, 감성적인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은 사실 영어 책인데 그림이 몇 개 없는데 굉장히 제 스타일이에요, 그림이. 이 드로잉 같은 이런 느낌의 수채화가 얇게 색칠이 되어져 있지만 너무 예뻐요. 그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그림도 너무 아름답죠? 펜이랑 수채화로 그린 것 같은데 이것도 인어공주 이야기인데 그림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요새 내는 컬러링북, 수채화 컬러링북이 이런 느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도 동화책 이야기인데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보고 또 보고 해도 질리지 않는 감탄만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못 구하실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아는 언니가 영국에 여행을 가서 사다 주신 책인데 이 책이 뭐냐면은 개인 출판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직접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책인데 책이 너무 예뻐서 제가 탐내했더니 언니가 너 가지라고 주신 책이에요.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거는 글씨 하나하나를 작가분이 직접 손글씨로 이렇게 쓰신 거고요. 그림도 다 직접 그린 겁니다. 이거는 혼자 보기 아까워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손바닥 두 개 정도의 크기이고요. 그림이 굉장히 귀엽고 아름다운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몰리는 외로웠어요.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같이 놀 사람이 없었대요. 집에서 친구가 너무 있었으면 했대요. 굉장히 외로운 소녀가 나중에 인어공주를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진짜 정성이 가득하죠? 이 글씨도 하나하나 다 폰트의 변화를 직접 그려서 너무나 아름다운 책입니다. 인어가 나타났죠? 그래서 인어와 잘 놀았다 뭐 이런 책인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정성이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요기시켜드리려고 저 혼자만 보기 아까워서 이 책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드로잉과 동화스러운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인데 이 책은 일본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빤따기 빤따기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게 얼마였지? 53,560원. 제가 산 책 중에서 거의 두 번째로 비싸지 않나 싶은 책인데 표지도 너무나 이렇게 예쁘지만 이런 제가 펜드로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본어는 몰라요.
읽었지 하면 참 좋을 텐데. 아, 너무 예뻐. 제가 또 이런 굉장히 오래된 동화책에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느낌, 낡은 느낌, 빈티지한 느낌,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종이도 좋고 인쇄도 잘 돼 있고 이런 뭐 꿈 같은 분위기에 제가 또 이런 그림, 이것도 동화의 한 그림인데 이런 그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뒤에 가면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로잉 느낌, 페나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의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직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림 독학할 때 읽어보면 좋은 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구하실 수 있는 책이라면은 꼭 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오늘도 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